지난 연말을 거치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작년 하반기만 해도 이제 공수처가 출범을 하고 네. 그다음에 경찰과 수사권 조정이 진행이 되면 네. 검찰이 좀 바뀌지 않겠냐. 그때까지는 기다려보자. 네네네. 혹은 아직 새로운 법이 실행도 안 됐는데 네네.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건 안 맞는다. 네. 이런 현실론 때문에 네네. 제가 소수 의견이었거든요. 네네. 그것보다도 많은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예. 검찰개혁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어? 예. 1차 검찰개혁 시즌1은 끝났고 시즌2 뭐 김용민 의원님 법이라든지 예. 현재 검찰이 6개의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예. 우리 지지자들이나 많은 우리 민주시민들은 검찰은 이제는 수사는 손을 떼고 이제는 예. 공소만 하는 조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로드맵을 알고 싶다. 언제 도대체 네.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지난 연말을 거치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네. 수사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해야 된다는 분리론자였거든요. 네, 네. 근데 소수였어요. 작년 하반기만 해도 이제 공수처가 출범을 하고 네. 그다음에 경찰과 수사권 조정이 진행이 되면 네. 검찰이 좀 바뀌지 않겠냐. 그때까지는 기다려보자. 네네네. 혹은 새로 법 개정을 한 지가 아직 새로운 법이 실행도 안 됐는데 네네.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건 안 맞는다. 네. 이런 현실론 때문에 네네. 제가 소수 의견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난 연말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사태를 거치면서 네네. 그 추미애 장관의 장관에 의한 지휘 감독 네. 아 이게 잘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 이건 수사 기소라고 하는 기본적인 권력의 분산을 해결 안 하면 네. 검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일반 국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우리 당내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아,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1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됐는데 네. 시행되자마자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네.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자. 이렇게 이제 의결을 했고요. 네. 그 회의가 지금 5번 열렸어요. 예, 예.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국회 정기 일정이 없는데 네. 당내의 특위가 네. 이렇게 매주 이렇게 부지런히 회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줄기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해서 검찰 권력의 분산을 헌법 정신에 맞게 완벽하게 해내는 거 네. 이게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 내부가 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라는 이름으로 네. 너무 인치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검찰 내부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네네. 이걸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서 검찰이 옛날에 그 검사 독립체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관행을 깨고 네. 동종교배의 관행을 깨고 이런 검찰의 민주적 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제도 개선을 하자.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네. 지금 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아마 2월 달쯤 되면 네. 그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기본 법안의 돌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현재의 6개 검찰의 수사권은 한번 돌려보는데도 한 1년 걸린다고 하던데 네. 현재 통과된 법을 한번 돌려보는데도 한 1년이 걸린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건 절대적인 시간은 아니에요. 예, 그걸 당길 수 있나요? 얼마든지? 그렇죠. 그거는 이제 결단하기 나름인데. 네. 얼마나 절박하냐. 이거 누가 이런 판단을 합니까? 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네. 국민들이 이게 절박하다. 이거 2년 동안 이렇게 가는 것도 이건 문제다. 라고 네. 하는 판단이 확고하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자 하는 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대개 보면 이제 지금 1월 1일부터 이제 그 뭐 새로운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상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던 거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6개의 중대범죄인데. 그래서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약간 어설프게 이제 수사 기소 분리를 했는데 네. 이제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하자라고 네. 하는 새로운 안을 제안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 새로운 안은 제가 보기에는 언제부터 그걸 실행을 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적어도 이 수사 기소 분리를 언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러면 검찰은 아예 공소밖에 못하는 거죠? 그렇죠. 기소. 기소와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죠. 영장 청구.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적인 수사권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직접 수사는 검찰이 안 하는 거죠. 그 못하는 거죠. 그렇게 법안이 네, 그 통과되면. 그러니까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네. 검찰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고 네. 어떤 좀 정신 나간 사람이 자꾸 호도를 해요. 네. 검찰에서 수사와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 갖고 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다른 데로 이관시키는 거죠? 아, 그거는 이제 왜 그런 오해가 생기냐면요. 네. 그거는 실제로 이제 그 완전히 그 오해는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수사기소를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새로운 수사기구를 출범시켜야 됩니다. 네. 국가수사본부랑 이런 데로 수사를 넘겨줄 수 있지만 네. 경찰에 수사를 넘겨주면 너무 경찰이 비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 새로운 수사기구를 출범시키자. 그렇죠. 거기서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자. 그러니까 미국의 FBI 같은 조직이죠. 그렇죠. 예.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를 전담시키자. 그러니까 검찰은 아예 검찰은 수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검찰은 수사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그런데 이렇게 가려면 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이 새로운 조직을 뚝딱뚝딱해서 하루아침 만들 수가 없으니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뭐 2년이 걸리든 시간이 걸릴 텐데 네. 이 중간 과정에 그럼 이대로 갈 거냐. 네. 그게 새로운 수사기구가 출범하기 전이라도 네. 검찰 내에서 수사권이 존재하는 도시기, 그 과도기. 네. 그 과도기라도 네. 수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 기소 업무를 하지 못하게. 아. 왜냐하면 이런 권력이 집중되니까. 그렇죠. 그런 과도기적으로라도 업무상 분리가 필요하다. 아. 이런 주장이 나온 거죠. 새로운 법안이 나오기 전 과도기적 6개의 중대 법안을 검찰이 수사하기로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과도기에도 수사랑 기소를 분리시켜 놓는다. 아, 과도기도 못하게 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게 아주 좋은 게 헌법 정신에 맞으니까.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과도기라도 네. 그 원칙대로 하자. 네네. 이런 문제제기죠. 아주 민주당이 방향성이 좋고 그러는데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그거는 잘 전달 좀 해주세요. 네네. 김정민님 안녕하세요. 저 정치평론가 곽동수입니다. 아, 예,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요즘 방송에 보면은 무조건 올 상반기에 안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해가 되는 세력이다라고 하면서 김종민 의원하고 내가 술 먹어봐서 아는데 뭐 이래가면서 네. 막 여러 가지 인용됩니다. 그 네. 오문에 올라있는 것들 답답하긴 한데 지금 하셨던 과정들 지금 네. 그대로 국민들은 믿고 기다리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저희가 이제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전망을 가지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법안에서 가장 큰 변수는 네. 이제 야당의 반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야당이 주장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라 반대하면 안 됩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런 비슷한 법안을 뭐 국가수사청 설치 법안을 많이 냈어요. 네네. 그래서 야당도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또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원래 야당이 이제 보통 뭐 여당이 하자 그러면 반대를 하니까. 네, 그때는 의석으로 밀어붙이세요.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 또 설득이 안 되면 국민들이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이나 아니면 중도적인 국민들이 아, 야당이 좀 무리하게 반대를 한다.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니까 네. 이거를 상반기 안으로 잘 우리가 설득을 해서 네. 국민들 공감을 얻어서 좀 관철을 시키자 이렇게 추진하는 거죠. 그러면 2월 달 안에는 새로운 법안이 나온다 이거죠? 법안의 골격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만간 이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김종민 의원님과 이탄희 판사님이 잘하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10시에 나오십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 예. 야심차게 우리 김종민 의원님 이 검찰개혁 마무리되면 진짜 중요한 개혁 있죠? 예. 어떤 거 있죠?
지금 사실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네. 이 언론 개혁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언론 개혁. 예.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냐면 네. 지금 미국의 의회가 트럼프 지지자들의 점령당했잖아요. 네, 네. 의회가 테러 대상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트럼프 열성 지지자들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생겼던 가짜뉴스들. 이 과정에서 생겼던 어떤 잘못된 보도들. 극단적인 보도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 흘러가면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민주주의가 지금 위협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옛날 같으면은요. 각 마을마다 우물이 하나씩 있는 겁니다. 네. 뭐 조선일보라는 우물이 있고 한겨레라는 우물이 있고 그래서 어떤 한 우물이 막 흙탕물이 생겼다. 그럼 그 우물만 폐쇄하면 돼요. 또 우물에 물을 안 먹으면 돼요. 네. 옆 동네 가서 물 떠먹으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디지털 시대는 이른바 플랫폼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네. 모든 우물이 다 상수도 관으로 연결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하나의 우물에 오염물질 들어가면 전국 모든 이 그 국민들이 다 흙탕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방지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에 대한 언론개혁에 대한 관심, 노력 이게 정말 이거는 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기본적인 열정과 에너지 네. 그다음에 시민들의 이 압력 이게 없이는 진도를 못 나가는 일입니다. 네. 왜 그러면 우리 김종민 의원님이 또 기자 출신이잖아요. 대변인도 하셨고. 예? 기자 출신의 청와대 대변인까지 네. 하셨잖아요. 예, 예. 이은영 소장님 예, 나오셨어요. 언론인 출신이에요. 알 잘 아시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이은영입니다. 아. 네, 우리 이은영 씨. 예. 네. 누구보다도 이은영 소장님도 우리 김종민 의원님이 청와대 대변인 하시고 그럴 때 언론 개혁 예.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 예. 저희 김종민 의원님과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언론개혁의 진행 상황도 여러분들에게 검찰개혁 진행 상황도 중요하지만 언론개혁도 저희 김종민 의원님이 힘 많이 쓰시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시간 한번 내주세요. 그거 예. 한번 정말 우리가 차분하게 예, 예. 한번 밑바닥부터 뿌리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은 뭐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시원한 좋은 말씀 많은 분들이 예. 좀 오해가 있었는데 네.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